안녕하세요. CG 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3D에서 360도 회전 애니메이션을 소개합니다. 포토샵에서 회전 각도를 계산해서 완벽한 360도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루핑시키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좌표가 있어요. 포토샵의 로테이션과 각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노란색 라인만 주목하세요. 로테이션을 45도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합니다. 90도, 120도, 150도, 180도.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180도 이상의 각도가 없어요. 360도 한 바퀴를 돌려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대신에 마이너스 값으로 환산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볼게요. 마이너스 15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45도, 0도. 회전을 완성했어요. 쉽게 말해서 포토샵에서는 360도 회전을 위해서는 아주 독특한 회전 각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360도 프레임당 각도 계산하기.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3D 파일은 더보기에 빠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아그리파 3D 파일을 열어봅니다. 세팅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렌더링을 겁니다. 아그리파를 360도 회전하는데 시간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한 프레임당 1도씩 회전을 하면 360프레임 12초. 우리는 오늘 4도씩 회전을 하는 90프레임 3초로 만들 겁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코디네이트 좌표에 가시면 로테이션 값들이 보여요. X, Y, Z 텍스트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드래그해서 수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은 Y축으로 회전을 해야 합니다. 포토샵 타임라인 만들기. 윈도우에 타임라인 선택. Create Video Timeline 클릭. 레이어별로 트랙이 생성이 돼요. 3D 레이어의 속성 값을 열어봅니다. 앞쪽의 스탑워치 모양은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속성들이에요. 3D 패널에서 아그리파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아그리파 3D로 바꿔줘요. 포토샵에서 3D 오브젝트는 메쉬라고 불러요. 타임라인 맨 아래에도 3D 메쉬가 보이죠. 속성 값을 열어줍니다. 아그리파 3D가 보이죠? 애니메이션 키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UI를 설명드릴게요. 타임 마커는 한 프레임씩 앞뒤로 이동도 가능해요. 오른쪽 끝에는 햄버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레임 레이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0으로 바꿀게요. 우리는 90프레임 3초가 필요하니까 워크 에어리어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타임 마커를 91프레임에 위치시킵니다. 하단에 타임 코드를 더블 클릭, 91프레임을 입력하면 됩니다. 3D 클립을 선택하고 가위 모양 버튼을 클릭. 클립이 두 개로 잘라졌어요. 뒤에 있는 것은 지울게요. 두 번째 클립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워크 에어리어가 90프레임에 맞춰져요. 타임 마커를 맨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애니메이션 키 설정하기. 3D 패널에서 3D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해줍니다. 아그리파 3D 스탑워치를 클릭합니다.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90프레임의 중간 값인 45프레임으로 타임 마커를 이동합니다. 코디네이트 좌표에서 Y축 회전 방향을 결정합니다. 플러스 값으로 각도가 증가하네요. Y축 빈칸에 180도를 넣어줍니다. 엔터. 그러면 로테이션 값들이 재설정이 돼요.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 정상적으로 180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마커를 89프레임으로 보냅니다.
Y축으로 돌려보면 수치가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76도 엔터. 마지막 90프레임으로 가서 0도 엔터. 이렇게 총 4개의 키프레임이 필요합니다. 360도 회전을 합니다. 톱니바퀴에서 루프 플레이백을 체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턴 테이블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어요. 시퀀스 파일 렌더 비디오. 최종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파일 익스포트 렌더 비디오. 렌더 비디오는 맨 아래쪽에 버튼으로도 있어요. 클릭을 해봅니다. 이름을 적고 저장 위치를 설정하고 포토샵 이미지 시퀀스 포맷은 PNG, 렌더 영역, 올 프레임, 투명한 알파 채널로 뽑고 싶다면 되돌아가서 레이어에서 배경을 꺼줍니다. 다시 렌더 비디오 클릭, 알파 채널은 스트레이트로 선택.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은 3D 퀄리티입니다. 레이 트레이스 파이널 선택. 스레스홀드는 5로 설정하면 퀄리티가 좋습니다. 하지만 렌더링 시간을 줄이려면 4로 낮춰서 설정해도 돼요.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렌더링이 끝났어요. 폴더를 보시면 첫 번째는 빈 페이지입니다. 0프레임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90프레임과 첫 번째 0프레임은 똑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프리미어에서 렌더링된 시퀀스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여러 개를 카피해요. 재생을 합니다. 루핑이 되는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